정확히 어제 아침 10시경에 네. 모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 이지혜 콜라보가 떴던데 예. 곧 가수 이지혜 씨 만날 수 있는 겁니까? 그렇습니다. 아. 제가 6월 10일 날 응원 공개가 됐고요. 야, 드디어 파이널리. 뮤직비디오도 찍었고. 어. 그리고 네.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그 제 예. 이지혜 씨 어떤 그 제2의 전성기가 오고 네.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제2. 1은 네. 언제 왔었나요? 1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? 아, 샵대. 이제 네. 이지혜로는 처음 전성기죠. 어, 그럼요. 제발 좀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어요. 네. 아니, 근데 지금 분위기 네. 좋아요. 반응이 좋아. 느낌이. 감사합니다. 네. 이지혜에 대한 관심도가 확 올라가고 있어요. 그러니까요. 네. 이만큼 잘해야 될 텐데,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겠습니다. 아마도 그 물꼬는 네. 헬로 미스터 로키가 튼 게 아닌가 싶긴 정말 그래요. 정말 그래요. 정말 아우, 집에서. 엎드려서 잘 받기! 아니, 정말로 집에서 강아지 두 마리 키우고 있을 때 연락 네. 왔어요. 아~ 집에서. 우리 조카가 네. 이모는 개 키우는 이모다라고 말했을 때, 그때. 아. 이모가 네. 그러니까 조카가 이모는 뭐 하는 사람 개 키우는 이모야라고 네, 유치원 선생님한테 개 키우는 이모라고 가수인지 연예인인지 몰라요.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줄 알고 귀여워.